감동의 선 이름을 결칠한 특선 자, 데뷔 10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올라운더 재간둥입니다. 우리 위너의 이승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전역 3개월 차 상남자 군필돌 하성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니 하성훈 씨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지 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전혀 네. 무슨 그을린 자국도 없고. 좀 관리 좀 했어요. 관리를 네, 안 해서? 네, 안 해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올렸어가지고. 아 진짜 네네네. 관리를 또 열심히 했구나. 네. 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승훈 씨는 2월에 스페셜 DJ로 왔었네요. 그래요, 그래요. 네. 스페셜 DJ 왔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다음에는 꼭 제 앨범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진짜로 앨범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네, 선물도 드리고. 네. 아니 너무 이뻐요 앨범이. 네. 식빵 모양이에요. 네. 이게 왜 굳이 식빵 모양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이제 조금 뭔가 순수하고 리얼한 저의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식빵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가장 순수한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예? 식빵이. 식빵이 어디든 잘 어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잼을 네. 바르든 네. 뭐라든 구워 먹든 뭐 어떻게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식빵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솔로 앨범은 처음이에요. 좀 약간 어떻게 설레기도 하고 약간 뭐 부담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네. 감정이 그렇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10년 만에 그리고 YG라는 회사를 들어간 지 13년 만에 이제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우와. 그래서 앨범이 정말 그 어떤 뭐랄까 수능을 보는 그 고3의 마음으로 와 진짜 이걸 진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계속 솔로 앨범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팀 활동도 좀 병행을 하면서 조금 색깔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솔로 앨범을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솔로를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야 궁금하네요. 13년 만에. 자 그러면 앨범 한번 들이대보세요. 홍보해보세요. 네 이번 저의 첫 솔로 앨범 마이 타입이라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총 4곡으로 수록이 된 미니 앨범이고요. 그래서 타이틀곡은 땅내 스타일이야. 좀 긴장되네요. 솔로 가수로 컴백한 거라서. 그러니까 느낌 좀 다르죠. 네, 좀 다르네요. 그래서 땅내 스타일이야. 땅내 스타일이야라는 타이틀곡입니다. 펑키한 올드스쿨 리듬의 이지 리스닝 곡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지 리스닝 곡은 아니고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고 네, 지금 이 2절에서는 이제 트랙도 바뀌고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조금 화려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 직접 또 작사 작곡을 하셨네요. 네, 제가 뭐 이번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저 앨범의 전반적인 프로듀싱, 뭐 기획, 뭐 컨셉, 마케팅, 뭐 머천다이저 뭐 다 그냥 다 했어. 예. 네, 그러면 뭐. 다른 회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회사 직원분들은 회사 출근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실행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알아봐주시고 네. 홍민호 씨도 작사에 참여를 하셨고 네 저희 멤버들 근데 사실은 저희 민호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멤버들이 사실은 다 자작곡이 가능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가수가 되기 전에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춤을 좋아해서 가수의 꿈을 키운 사람이라서 근데 멤버들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죠. 아 곡을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는구나. 예. 이건 뭡니까? 안무에 YG 댄스 필승 공략법을 썼다는데 아 저희 YG 이제 보면 뚜두뚜두 빅뱅의 뱅뱅뱅 네. 예, 블랙핑크의 뱅뱅. 뚜두뚜두 이런 식으로 빵야. 권총을 많이 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 뭔가 나도 권총으로 한번 우리 팬들의 심장을 저격해봐야겠다. 딱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권총을 쏘는 안무가 있습니다. 예. 아 그래. 아, 그래. 예. 뭐야 리액션 방금. 자켓 사진을 망원시장에서 찍었어요. 네, 이게 이제 딱 내 스타일이하다 보니까 앨범 전반적으로 이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담으려고 했어요. 취향. 망원시장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마포에서 10년 넘게 살아가지고 아 실제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공간이군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고 좀 정감 있는 동네, 뭐 한강, 뭐 그리고 서강대교 위에서도 찍고 네,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좀 많이 갔어요. 뮤직비디오 대신에 이번에는 그 스토리 필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연출을 기안84가 맡았다고 합니다. 아 원래 이제 뮤직비디오 아주 그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뮤직비디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기안84 형님께서 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블록버스터가 엎어졌어요. 예, 네. 해주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형의 그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근데 뮤직비디오 중간에 오징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징어랑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이거 갖고 되겠냐. 이 노래가 오징어랑 춤을 출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나중에 라이브로 들어보시겠지만 너 오징어 봤어? 회사 내부에서 네. 아,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뚝심 있게 해서 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충격적인 장면이 이 오징어가 지금 기안파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아 이거 본인이 결국 출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다 그랬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출을 맡은 겁니까? 아 아니 아니요 이건 제가 억지로 넣었어요. 자꾸 본인은 약간 아, 발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형이 만든 거다. 제가 지장을 찍기 위해서 얼굴로 찍었습니다. 당신 책임져야 된다. 네 책임져야 된다. 야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뭐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야, 아, 일단 라이브적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와, 10년 만에 나온 솔로곡이에요. 얼마나 설레고 진짜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승훈이 곡이 예. 자, 딱 내 스타일이야. 마이 타입.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좀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마이 타임. 이승훈. 어디선가 본 듯한 참 못난 운명적인 이끌림 이끌림 낯설지가 않아 전생에서라도 만난 이 느낌 이 느낌 손가락만으로 날 뒤집어 놔 100번 1000번 눈 씻고 다시 봐도 딱 내 스타일이야 이유는 묻지 말고 딱 내 스타일이야 곁에 누가 있다 해도 딱 내 스타일이야 느껴지니 난 느껴져 운명의 destiny 난 느껴져 헤이즈니 소원 들어줘 우릴 한 방에 넣어두고 불 꺼줘 Baby baby go my set it 이게 붙게 번호 so pretty Steaky 비릿하게 썰어 go get it 주머니에 들어와 날 데리고 해 던지 보고 재미로 궁합도 보고 님도 보고 뻥났다고 깨어나는 연애 세포 난 오믈렛 너는 케첩 미슐랭 같은 메뉴 착착 감겨 혓바닥에 have fun 손가락만으로 날 뒤집어 놔 100번 1000번 눈 씻고 다시 봐도 딱 내 스타일이야 팡팡 뛰는 걸 바빠 I'm going all in on you 주말엔 바빠 널 위해서 다 빤 I'm falling in love with you Miss right lady 핑크빛처럼 love in the air 산소보다 네가 필요해 Break it down 감사합니다. 자, 딱 내 스타일이야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틀어줘서 봤는데 마지막에 기안84가 오징어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은 했네요. 세상엔 나와서 안 되는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약간 느낌이 진짜 이거 이 형이 만든 거. 네. 와, 뮤직비디오 대부분의 공간이 PC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하는 아이디어들은 너무 뻔한 것 같아. 그래서 PC방에서 시작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PC방한테 알바생한테 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뮤직비디오를 보셨나 봅니다. 손지현님께서
딱 세 글자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성훈 씨 어때요? 음악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 되게 저는 그 편하게 들었어요 방금. 그리고 어. 여기서 춤추실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성훈 씨가 워낙 기록지가 있으니까 네. 어, 춤추는데 멋있네. 8298번님께서 건들건들 설렁설렁 움직이는데 왜 멋이 나지? 이 차장님 딱 내 스타일이야. 이 차장님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사과나무 노래 들으니까 오징어처럼 몸이 꼬여요. 오예 하셨네요. 이경님께서 이승훈 딱 내 스타일이야 사랑해 하셨고요. 하성훈 씨 하나 읽으시죠. 네, 0780님께서 와 제목만 듣고 트로트 예상했었는데 이 노래 딱 내 스타일이에요. 대박 예감. 제목만 듣고 트로트 예상했었대. 딱 내 스타일이야. 어, 괜찮네 그것도. 네, 약간 트로트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된다면 노래가 잘 된다면 트로트로도 한번. 어, 생뚱맞게 박보미님은 이런 문자를 보냈네. 송민호 사랑해. 네, 송민호 씨 나오는 날 네. 보내십시오. 자 이제 하성훈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하성훈 씨 상남자로 변신했다는데 이게 무슨 곡인가요? 타이틀곡. 자. 네, 이번 제목은 이제 Blast라는 곡이고. Blast. 네, 이 곡은 이제 힙합 베이스의 댄스 곡이고 뭔가 제가 나만의 길을 이제 가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 지금 제대한 지가 몇 개월? 3개월 됐습니다.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적응 중이에요, 계속. 아직은? 네. 뭐가 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약간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적응이 네. 안 됩니까? 민망하고 약간 아니, 성훈 씨가 아까 리허설하러 들어오셨는데 앞에 서자마자 바로 앞에 계시네. 아, 저번에 2년 전인가 나왔을 때는 네. 그때는 방청객 없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아,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신봉선 씨가 DJ고 그럴 때 길길이 앉아 갖고 그냥 방송을 해 갖고. 네, 그랬을 때 좀 편했는데. 네. 요즘 많이 계셔 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근데 제대하고 바로 또 나오셨네요. 네. 한 달 만에. 아무래도 지금 바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블래스트. 이게 제목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이제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네?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네, 사전을 찾아볼까요? 어떻게 블레스트? 네, 블레스트 이게 이제 약간 처음에 뭐 이렇게 피 좀 딥한 건데 네 여기 써 있네요. 네. 이제 복받은 이제 그런 신성한 블레스트. 네, 원래는 이게 뭔가 축복 받았다 뭔가 이렇게 갈라다가 좀 약간 이제 다른 느낌으로. 블라스트. 네, 원래 이제 누가 재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d bless you. 뭐 이렇게. 네, 네 맞아요. 그쵸? 블레스. 네, 맞습니다. 예, 예. 성훈 씨가 가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네, 네. 함께 작사한 분이 무려 16명이라고요? 어? 네. 이게 어떻게 16명이 작사를? 이게 이 가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뭔가 힙해야 된다는 그 느낌이 되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정리가 된 가사입니다. 그럼 16분 중에 가장 짧게 쓴 부분은 어느 정도 쓴 건가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정리한 건 아니어서. 성훈 씨도 작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제 여기는 좀 발음이 조금 편한 하게 가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던 것 같네요. 와 작사가 진짜 엄청 많아요. 네. 저 정도면 안 쓴 분도 참여한 것 같은데. 이름만 그냥. 야 나도 했어. 옆에 있었어 그때. 진짜 했어? 원래 랩을 이렇게 안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뭐 랩은 하지 않았는데. 랩에도 네. 도전했어요 이번에. 네, 근데 사실 저는 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듣고 계신 분들이 네네. 그럼 랩인 거죠 뭐. 왜 본인은 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멜로디 랩. 아, 싱잉 랩. 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랩 느낌이. 아, 막 이게 작정을 하고 내가 랩을 하려는 느낌은 아니고. 네네네. 아, 그럼 라이브를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하시죠. 네, 자, 잘 가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우리가 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예. 자, 블라스트라는 노래입니다. 전역한지 3개월 됐는데 진짜 갔다 온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누가 군대 갔다 와서 안 믿겨지잖아요. 그죠? 관리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철원에서 근무했어요? 그럼 엄청 추웠을 텐데. 춥고 덥고 뭐 난리 아니지. 야, 자 열심히 준비한 군대 제대하고 3개월 만에 준비한 멋진 노래입니다. 자, Blast.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No pain, I'm a gain. 못 믿을 drama, guess then fact check. Every day, every way, get in the zone and I never stop. That 제멋대로 살아, the honesty, 그래 never lie.
믿어봐 I want to be like this 따라와 my pace Why 더 깊이 빠져드는 fantasy 다섯명이 이끄는 꿈 눈을 뜨면 coming true 더 가까워져 나 I'll never forget I'm so blessed blessed I know you know we know I'm so blessed I'm so blessed I know you know we know I'm so blessed No way can you believe that 눈앞에 모든 게 need no feedback 깨질 수 없는 꿈을 꾸는 듯해 You gotta see if you want to You know 내 앞에 no traffic I'm on it 그래 난 classic 누구도 can not chase me 얼마든지 make it all right 더 짙게 번져가는 fantasy 손짓에 시작되는 꿈 이뤄져가 something new 더 빠져들어 나 I'll never forget I'm so blessed I'm so blessed No, you know, we know I'm so blessed yeah. I'm so blessed I know, you know, we know I'm so blessed Give me which to bless I'ma get it, gotta be bold 원한다면 do it now 거침없이 달려 on highway 절망은 out of my way 나를 가두는 건 다 frame 보여줄게 what it is I can't tell him that I'm so blessed I'm so blessed I know you know we know I'm so blessed I'm so blessed I know you know I'm so blessed Hey Blessed. 오, 좋다. 상당히 힙한데요. 오, 좋은데 노래. 귀에 싹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왜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이브가? 제가 사실. 예. 마이크를 대고 예.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서. 아 진짜. 힘이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 장염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잘해? 어? 오히려 더 힘 빠지고 좋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랩이다 손 들어보시죠. 아, 랩이다 앞에 그 이렇게 중간중간 도입부에 랩이 아니다. 랩이 아니다가 많아요. 아, 랩이 아니다. 랩이 아니다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랩이 아닌 걸로. 이거를 랩이라고 하다니 뭐 약간 이런 말. 아니 그 위너의 래퍼로서 우리 승훈 씨. 네. 아, 저는 근데 되게 그. 후렴에서도 I know, you know, 아, 네. we know 이런 부분이 되게 그냥 랩스럽게 들렸어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시작부터가 난 랩처럼 들리던데 그냥. 아 맞아요. 초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곡은 랩이 많았는데 그 덜어냈어요. 많이. 멜로디를 좀 네네네네. 하지만 저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랩이 아닌 걸로. 랩이 아니다. 네. 방청객들은 그렇게 느끼셨네요. 예, 예. 예, 최성란 씨, 와 진짜 노래가 시원시원하네요. 쫙쫙 뻗어간다. 고속도로도 다 막힘이 없다 하셨네요. 와. 최성 씨 하나 읽으시죠. 네, 최은하님, 성우님 방금 전까진 금방이라도 눈물 또르르 흘릴 것 같았는데 라이브 들어가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떨면서 얘기하던 성우님 어디 가심? 완전 박력 쩔어요. 멋지다요. 장염의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의심되는 음식이. 제가 그 뭐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은 것 같아요. 여름철이라 또. 치킨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치킨을요? 네. 튀겼는데? 쉽지 않은데 치킨은. 아 그거 어허. 튀긴 거 아니고 구운 건데. 아, 구운 치킨. 네. 구운 치킨을 의심하고 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오일산님 하성우님 앞에만 조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뽀얗고 뽀얀 거죠? 하얗고 뽀얀 거죠? 얼굴 크기도 엄청 작으시고 군대 갔다 온 거 다 거짓말이신 듯.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네 타고난 겁니다. 이게 쇄골 쪽을 보니까 아니, 엄청 하얗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타고났다고. 그것도 타고난 겁니다. 예.
좋으시겠어요. 예. 네, 이상한 문자 또 하나 왔네요. 네, 1029번님 옹성우 사랑해. 옹성우 사랑해. 아, 성우도 지금 군복무 중인데 네. 저랑 같은 사단에서 있어요. 그러면 군 생활 때 같이 좀 겹친 적이 있었고요. 네, 철원에 있고 지금 네 지금 근데 그거 이거 뭐지? 이거 하고 있는데 악기 이게 뭘까요? 플룻 하고 있어요. 아 플룻 네. 군악병인가 보구나. 네네네네. 옥수수인 줄 알았네. 옥수수 먹고 있어. 하모니카 하모니카였나? 네. 옥수수 너무 웃긴다. 농사 짓는 병 있죠, 그죠? 9766번님 하성우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9766님이 일산 사는데요. 호수공원 근처 걸을 때마다 하성우 씨 생각나요. 할아버지께서 일산 근처에서 농사 짓지 않으셨나요?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땅값 많이 올랐죠? 오, 네. 맞아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일산, 네, 일산에서 농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네, 호수공원 쪽은 아니고 더 안쪽에 있어요. 어떤 농사를 하세요? 그냥 뭐 고추도 하고요. 고추 농사. 네, 뭐. 그 고구마도 하고요. 고구마, 고추, 또 토마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꼭 그냥 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 네네. 네. 아쉽겠다.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거죠. 네. 땅값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군대에서 안에서도 곡 수급도 하고 가사 컨펌도 계속해서 체크하셨다면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었구나. 네 맞아요. 군대에서 어쨌든 나와서 거기 안에서는 계획만 항상 하고 사니까 그렇지. 네, 빨리. 해야 되려면 이렇게 지금은 일정상 지금 해야겠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회사에서 도와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휴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녹음을 한 거 준비를 한 거예요? 아 휴가 마지막 휴가 말출 때 네,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요? 노래를 안 하니까 그 안에서는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예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에서는 소리만 지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몸 좀 만들었겠어요 그러면 군에서? 아 거기서는 되게 그 제가 세질을만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몸이 커졌는데 그 나와서 안무가 잘 안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몸이 커져갖고. 아 그 정도로 키웠었어요 몸을? 그때 제 기준상 무게를 많이 친 거구나. 네네 네. 계속 뭐 매달려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승훈 씨하고 우리 성훈 씨 자 4부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떠들고요. 4부로 넘어가실게요. 자 컬트션 특선 라이브 이승훈 하성훈 씨와 함께 4부에 불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이 컬트쇼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 요들송을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태균 형이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라이브로 그것도. 근데 요게 뭐라고 요걸 방송에 안 내보내주세요. 방송을 별로 안 좋아해. 방청을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지 않아요? 네. 자 이경 씨가 승훈이 데뷔 일주일 된 기분 궁금합니다. 솔로 데뷔 일주일. 그러니까 데뷔 일주일 차인데 저희가 자꾸 데뷔 10년 차인 것처럼 좀 약간 거들먹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푸릇푸릇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음악 방송을 갔는데 그 원래 연차가 제일 높은 가수한테는 그 무대랑 제일 가까운 대기실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신인 때 이제 그 태진아 선배님이 혼자 쓰셨던 그 방을 이제 순서가 네. 이제 그렇게. 네, 돌고 돌아서 태진아 선배님이 쓰시던 그 방을 제가 혼자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방을 이제 주시곤 하시더라고요. 음악 중심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네. 엘리베이터 바로 옆 방을 주시더라고요. 왜 성훈 씨도 써봤어요? 아, 전 그 바로 옆이었어. 어느덧 세월이 무색하게. 와, 네. 신인 가수한테 그렇게 좋은 방을 좋아하고. 아, 그래갖고 이번 음악 방송에서 성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활동이 겹치니까 유일한 솔로 가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전 솔로 활동 이렇게 외로운 건 외롭죠.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네. 저 외로웠어요 항상. 와, 네. 그때 이제 그룹으로 데뷔했을 때랑 솔로 데뷔는 느낌이 다르죠? 너무 다르던데요? 다르고 사실 멤버들한테 기대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앨범도 그렇고 이제 뭐 인사도 그렇고요. 뭔가 네 요새는 챌린지도 많이 찍어서 맞아. 챌린지도 직접 네. 무대 팀으로서 올라갈 때 든든함이랑 내가 혼자 네. 다 책임져야 되는 무대랑 아무래도 심적으로 네. 부담스럽죠. 엄청. 아, 사실 그 저도 이번에 음악 방송하면서 신발 구두가 밑창이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노래 생방송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워커 밑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팀 활동이었으면은
이제 내 파트가 없을 때 이제 신발을 살짝 벗는다거나 뭔가 뭐 이제 임기응변이 가능한데 계속 나를 찍고 있으니까 임기응변이 할 수가 없더라고. 덜렁덜렁 거리는 거 계속? 무대 끝날 때까지 덜렁덜렁 거리면서. 아니 근데 봤다면서 성우 씨가? 아 그 저도 봤는데요. 그 마지막 출연진 이제 올라가는데 있었는데 그 정도면은 그 그거를 붙이고 올 만도 한데 안 붙이고 있었던데? 아, 일부러. 네. 붙이고 왔다가 뗐어요 제가 일부러. 아. 보란 듯이. 워커 퍼포먼스. 네, 맞습니다. 아니 이순 씨가 이 앨범 준비만 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네. 앨범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이번에 네 곡이 나왔는데 거의 한 40여 곡 정도 작업을 받아서 여기서 선곡을 한 거구나. 네. 정말 이번에 정말 그 이제 그 스토리 필름에 출연하는 출연자분들 그 일정 스케줄 연습 일정 뭐 의상 의상도 제가 직접 구매를 이시연 씨가 출연했었는데 네. 헤어 메이크업부터 일정 정리 뭐 영수증 처리까지도 아니, 이 정도면은 아, 회사에서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사비로 한 거예요? 뭐예요? 어쩌다 보니 약간 1인 기획사처럼 그만큼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놓치기 싫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팀들이 많이 도와줬네요. 많이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은 위너 활동이 안 되니까 그 빈자리를 또 빠니보틀 형, 뭐 기안84 형 뭐 다 도와주셨죠. 그럼 이번에 마케팅도 좀 참여를 하셨어요? 앨범 마케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솔로 앨범이 좋은 앨범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앨범의 뭐 곡 무드, 컨셉, 뭐 MD, 마케팅 이런 게 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사실은 좋은 앨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그치. 했거든요. 시너지를 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통일감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6시 내 고향에 나오셨습니다. 어, 마케팅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죠. 6시 내 고향은. 그래서 그 포도밭에 갔어요. 비닐하우스 가서 포도 들고 땡볕에서 보령까지 가서 보령포도 딱 내 스타일이야 계속 이거 냉풍욕장 딱 내 스타일이야 네, 뭐 어딜 가나 뭐 이거 뭐 커피 딱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걸로. 네, 다 모든 제품이랑 다 약간 내일은 늦어서. 홈쇼핑에 출연해서 전략 회의까지 직접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홈쇼핑 이게 그 생방송 하기 일주일 전부터 미리 만나서 그 제품에 대한 그렇죠, 회의를 그래야지. 하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데 내일? 가방을 하거든요. 아. 이태리 명품 가방을 내일 하는데 그래서 그 가방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구매자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이 크로스백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아, 그럼 중독된다. 홈쇼핑 생방 중에 고의 노래를 해요? 노래도 하고 홍보해야 될 거냐? 홍보도 하고 여러분 이 수납 공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퍼백 열어보시면 야 지퍼가 딱 내 스타일이야. 뭐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딱 내 스타일이야가 되는데 네. 토요일에는 로또 추천 방송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여기 어떻게 해? 여기서는 이제 이번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맞든 틀리든 딱 내 스타일이야. 야, 너무 당첨금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대로 쓰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아, 저 제가 목요일 날 연금 복권 추천 방송을 제가 하거든요. 아, 네. 아, 그러세요. 거기도 한번 나오시죠. 아, 좋습니다. 연금 복권 딱 내 스타일이야. 하성훈 씨는 좀 이런 특별한 마케팅 방송 같은 거 나가고 싶은데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이렇게까지는 그죠? 그래서 아 3년이라는 시간이 괜히 흐르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고 예. 너무 저 지금 중독돼서 아, 예. 제 타이틀곡도 딱 내 스타일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블래스트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이거 약간 킹 박는다. 그런 게 있어요. 와 방청객 문자인데요. 아, 8575님 이거 승우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서바이벌 때부터 성우님 좋아해서 투표도 하고 응원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작고 더 잘생기셨어요.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성우님이 올해 최고의 생일 선물이십니다. 와. 이번 신곡도 너무 좋네요. 역시 믿고 듣는 성우님 앞으로 더 대박나시길 하성운 블레스드 파이팅! 감사합니다. 야, 이분이 저기 와 계신 분이에요. 저분 앨범 들고 여기 계신 저분인데 아~ 선물 하나 주세요. 저분이 쌍둥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아 그래요? 같이 생일에 야, 선물 같이. 그러면 하나 두 개 골라야지 쌍둥이니까. 아 그러네. 쌍둥이니까. 하나 먼저. 뭐야? 발표하세요. 딱 내 스타일이야. 껌! 껌! 하나 더 하나 더. 껌! 하나 더 있어요? 예, 쌍둥이니까 하나 더. 네, 껌이랑. 자 이제 뭘 하나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것도 선물인가요? 네, 껌 씹다가 뭐 껌 조각이 낄 수도 있으니까 아~ 이쑤시개를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선물? 너무 마음에 든대요. 너무 마음에 마음이 안 좋네. 이 선물 딱 내 스타일이야. 자 승우 씨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브라더 앤 시스터라는 곡인데요.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아, 라이브인가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최초 라이브 공개. 어, 좋습니다. 아,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예.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듣겠습니다. 형제 자매. 아, 교회송인가요? 형제 자매. 맞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Brother and sister, let's go. 나타나 숨이 차가 넌 나를 본 순간 등에서 땀이 나나나 yeah 괜찮아 거짓말 독이 든 사과 따윈 다 씹어 삼켜 딱한 입에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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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불길 속으로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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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아침이 올 때까지 화장이 안 번진 반칙 피날레 불꽃을 태워 Brother and sister, 미쳐봐, don't stop the party. Hey, brother and sister, let's twist like tango. Hey, brother and sister, 이리 와서 touch my body. Hey, brother and sister, how low can you go? How low can you go? How low can you go? 피리를 불어, cobra. 팔짝기 대들 녹아. 우린 freaky dicky 반쯤 미친 빛이 슬겨 love you that 녹아. 화끈해 점점 뱉지 말고 뛰어 sparkling 마이클의 last dance 숨이 찰 때까지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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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불길 속으로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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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아침이 올 때까지 화장이 안 번진 반칙 피날레 불꽃을 태워 Hey brother and sister 잊어봐 don't stop the party Hey brother and sister let's twist like tango Brother and sister, 이리 와서 touch my body. Hey, brother and sister, how low can you go? Away, away. How low can you go? How low can you go? Here we go. 여러분, 날씨도 우중충한데 brother and sister로 오늘 평일 주말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et's go. 소리 질러. Call to show. Oh, 형제자매 좋은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신나게 하는 노래. 아, Brother and sister. 중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멘트를 들었습니다.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화요일인데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화요일이었어요? 예. 저 해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럴 거면 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시죠. 주말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화요일인데. 벌써 월요일이 지났네. 그래서 다들 표정이 잠깐만. 예? 저, 막 신나게 하다가 어? 오늘 화요일인데? 아, 벌써 월요일 지났어? 있으면 주말이에요. 네. 하성우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멘트. 화요일에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몰라요.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야? 야, 대화가 왜 이래? 몰라요. 난 내 스타일이에요. 아유 웃긴다. 아 정열 씨. 아우. YG 스타일이라고 올렸네요. 네. 이 노래는 딱 윤선영님의 우와 형제자매도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잠이 확 깨셨을 거예요. 4934번님 네, 승훈군 랩은 언제나 너무 쫀득하고 맛있는 랩 느낌이에요. 너무 찰지고 딕션도 좋고 딱 내 스타일이야.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네. 3877번님 성우씨가 하나 읽으시죠. 네 금정고 이승훈 화이팅 데뷔 때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대박나라. 네, 제가 졸업한 모교입니다. 금정고등학교 부산에. 금정고는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자랑 한번 해주시죠. 금정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금정산의 저. 네 금정산 금정고 명물이 이승훈 네 아마 유일한 명물로 알겠습니다. 출신 셀럽이 없습니까? 네네 아마 유일하게 네,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게 뭐예요? 끝이 어떻게 그렇게 나죠? 제가 못 간 지 오래돼서 부산이어가지고 멀어서 목이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네. 체크를 못했어요. 백문희님께서 이승훈 라이브 미쳤다리 콘서트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콘서트 계획 있나요? 솔로 콘서트? 솔로 콘서트는 없는데 그래도 팬들과 만날 수 있는 팬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막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역시. 여기 팬분들 몇 번 오셨는데 팬콘 얘기 나오니까 막 지금 불쑥불쑥해요. 우리 백문희, 백문희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예. 백문이 불혈견. 백문이 불혈견 선물 하나 주시죠. 네. 백문이 씨한테. 예예 예. 백문희 씨. 네. 백문희 님. 오! 완전 좋은 거. 뭔가요? 배달 상품권. 배달 상품권. 이쑤시개랑 너무 다르다. 예, 예. 백문희 씨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예. 실용성. 미쳤다. 백문희 배달. 8776님 어디 계십니까? 8776님. 자 우리 승우 씨 팬인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읽어주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승우 오빠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컬트쇼 처음 왔습니다. 아하. 너무너무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마이 타입 대박나자. 야 초등학교 때부터 승우 씨 팬이었는데 네. 컬트쇼를 처음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분께 또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선물 주세요. 잘 뽑아볼게요. 여기 뭐 태블릿 PC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네 뭐 생각하면 다 있어요. 생각하는 뭐 중형 세단 있나요 혹시? 예, 뭐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 성인 된 기념으로 중형 세단 정도 뽑아야 되는데 다 있어요. 자, 어머, 꼭지가 죄송합니다. 성인 기념으로 여기 남자용이라 뭐 주변에 선물하실 분 뭐 아버지나 뭐 오빠나 뭐 누구 아 못 쓸 짓을 했네요 제가. 아, 왜요? 이거 중요한 건데. 다 그 성인이 되신 분한테 아 참 난감하네요. 어? 자, 두 분이 손흥민 선수로 하나가 된 기회가 있네요. 이승훈 씨는 손흥민 팬사인회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아 여기 워딩이 잘못됐는데 손흥민 팬사인회가 아니고 토트넘이 그때 내한했을 당시에 그때. 토트넘 선수단들이 단체로 이제 와서 사인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유니폼 갖고 가서 사인을 받았어. 네. 선수한테 다. 선수 이제 받는데. 사인을 훈이로 사인을 해달라 했는데 네. 손흥민 씨가 못 알아들으셔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흥민 씨 계셔서 제가 여기에 이름을 훈이로 해주세요. 승우는 좀 딱딱할 것 같고 훈이 훈이 근데 뭐요? 소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흥민 씨가. 소니요? 아니 훈이요. 소니 아니 본인 이름 말고요. 훈이로 승훈으로 그냥 승훈으로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서로 말 못 알아들으면 아 됐어요. 승훈으로 우리 위너의 승훈 씨 못 알아보던가요? 아니요 알죠. 사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안 들리셨던 거죠. 그 경험 아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하성훈 씨도 송은민 씨 엄청 팬이라고. 네, 근데 뭐 송은민 선수 팬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맞아요. 네, 축구 좋아해서요. 송은민 선수의 그런 열정과 항상 그 겸손과 함께 항상 뭘 해내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랑도 또 친분이 있어요? 김민재 선수랑 이제 그 우연히 또 예전에 그 또 축구 관련된 또 이제 어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놀러 갔다가 이제 만났어? 우연히 만나서 네네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 축구 잘해요? 하는 건 어때요? 그 예전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군대에서 축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 그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하더라고. 어린 친구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아 힘냅시다. 얼마 전에 성훈 씨가 인생 첫 시구를 다녀왔는데 네. 레전드 시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 히어로즈. 아 네 히어로즈에서 제가 시구와 그 애국가 제창을 하고 왔는데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냥 좀 못했는데 막상 던지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저 그 시구판에서 던진 거예요? 네네네. 오! 이정우 선수가 극찬을 했고 나지환 해설위원께서 최근 시구 중 가장 완벽한 커맨드였다라고. 아, 네. 대구가 완벽했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사실 놀랬는데 던지고 좀 그 안 놀랜 척 좀 했어요. 아, 나 원래 이렇게 던지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야. 하는 사람처럼. 네. 와, 시속 어느 정도 나왔어요? 속도? 아, 그 좀 느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구가 완벽했으니까. 네, 잘 들어갔습니다. 무반주로 애국가 재창까지 했습니까? 네, 이거 어때요? 해보니까 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뭐 사실 컬트쇼도 오면은 이제 리허설도 마이크 체크도 해보고 하는데 거기서는 리허설이 없잖아. 마이크 체크도 없고 리허설도 없어요. 언제 큐도 안 줘요, 사실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네,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갔는데 국민을 경례 하니까 내가 언제 해야 되지 했는데
화면에 제가 딱 나오더라고요. 큰 화면에 장갑판에 나 지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를 아 하고 싶은데 아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동 동부터 들어간 거죠. 동원데 이제 동동동동동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하울링이 딜레이가 된다. 그때 약간 당황했는데 네 그래도 그 거기서 제가 무너지면 경례하고 다 서서 팬분들도 경례하고 계시는데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진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무반주로 하다가 외국가를 부른다는 거 진짜 첫 키를 잘못 잡아갖고 낭패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첫 키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종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만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식구들끼리 무반주에 첫 키를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키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날 때는 남자분들은 아멘. 와 좋습니다. 아 YG 헬스 1장이 방금 다녀간 션 씨였고 네. 1.5장은 이승훈 씨라는 얘기가. 네, 아, 저도 이제 성훈 씨랑 마찬가지로 운동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 했고 아, 네. 뮤지 형님도 운동. 많이 하셔서 가슴골을 살짝 보여주고 계신데 한번 오시죠 YG로. 예? 운동 한번 하러 오시죠. 아 너무 좋죠. 나 네. 구경하고 싶어요. 네. 그때 오늘... 종국이 형, 김종국 형 너튜브에 나왔는데 네. 회사의 헬스 기구들이 엄청 좋더라고. 어 그래요? 네. 와 헬스 회사예요? 아 근데 이제 워낙 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연습생들까지 아, 이제 컨디션이랑 예, 좀 피지컬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Y짐. Y짐이구나 Y짐.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식단도 하세요? 예, 식단은 사실 거의 아니요? 일반식 위주로 뭐 저는 이제 좀 마른 편이라서 막 다이어트를 크게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잘 안 해. 예. 성훈 씨는 몸 관리를 어떻게 지금? 저는 탄수화물 거의 안 먹어요. 저는. 네. 거의. 네, 저도 이게 저는 얼굴이 금방 또 붓기도 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탄수화물 안 먹는구나. 네, 잘 안 먹고, 네, 또 간 많이 센 거 잘 안 먹어요. 아, 그러면 진짜 건강하게 식사를 하네. 장수하시겠어요. 네. 네.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치킨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장염 증세.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찍어 마블링 소스 그 찍어 먹거든요 막. 와, 아 그래 소스도 많이 찍어 먹고. 네. 괜찮아요.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아 우리 하성훈 씨 새 앨범에서 한 곡 또 들을 건데 뭐 네. 들을까요? 일단은 곡 선곡 해놓고 나서 우리 인사 나눌게요. 아 이번에 그 제가 그 타이틀곡 아까 블레스드 말고 네. 타이틀곡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타이틀곡이 안 된 곡이 있는데 두 번째 트랙에 이제 제목은 아 원어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되게 네, 소념이 가득한 제가 아까 그 제일 어려웠다는 곡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왔다는 예, 예. 녹음이 어려웠던 곡인데 네. 여름에 딱 듣기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가을에는 좀 별론가요? 가을엔 조금 별로고요. 아, 가을에 또 괜찮은 게 있어. 4번 트랙이. 아 그래요? 계절마다 괜찮은 게 있구나. 네, 있어요. 예, 주중에 듣기엔 괜찮은 거죠? 네, 주중에 듣기 그러니까 주말엔 좀 힘들고요. 네. 중에 괜찮습니다. 예, 성훈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컬투쇼가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너무 와서 지금 적응하는 중이었는데 벌써 끝나가지고 네, 조금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성훈 씨 앨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성훈 씨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제 솔로 앨범이 나와가지고 근데 자꾸 막 들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앨범 좀 많이 사주시고요. 딱 내 스타일이야 항상 뭐 여러분 유행어로 좀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유행어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완벽하게 여러분 스타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야. 자 오늘 스페셜 DJ 뮤지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금방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신 쇼단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방송놈들도 고생했어. 자 하성훈 씨 I wanna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안녕. Hello.